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의자 간사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 절차를 무시하고 한우이 전체 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즉 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해부하였습니다. 이는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한우이 법안소위 안건조정이 전체 회의 두 번까지 연이은 날치기로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입니다. 지금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난 21년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며 소위 쌍뜨금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 거래입니다. 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인사 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입니다. 심지어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입니다. 그간 우리 당은 이 법 개정안을 숙고하여 줄 것을 야당에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지만 야당은 오늘 또다시 한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논의 절차를 생략하고 민노총이 청구한 불법파업 조장법을 본회의에 해부하기로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해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법사위에서 이미 두 차례 심사하였고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므로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포를 자행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법 개정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의 삶, 법치주의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경제와 민생, 나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해치는 이 법을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다 요청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주시기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